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영상으로 있은 후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양선의 말씀을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마음과 행실이 선해집니다. 그 선한 행실로 얻은 세상 빛이 되고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마음에만 맺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선한 것들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고요. 오늘 설명할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 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선의 열매가 마음에 온전히 맺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이 바래집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요.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아름답게 맺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선을 글자 그대로 풀면 어질고 착하다는 뜻입니다. 어질량 착할선.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 곧 진리 안에서 선을 쫓아 행하는 마음입니다. 선을 쫓아 행하는 마음. 이 양선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면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주님의 마음이 되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해요. 흠과 티도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흠과 티도 없다. 바로 이런 티도 없이 깨끗한 바로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종종 성령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중에도 나름대로 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양심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양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양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이것은 선하다 혹은 악하다 분별하고 평가합니다. 스스로 양심에 비춰 거리낌 없이 살았다면 나름대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지요. 그런데 이 양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양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어디 돈 주고 사와서 여러분 막 가슴 안에 담아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양심이란 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본성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죠. 양심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부부, 부모, 자식, 뭐 다 형제 다 다릅니다. 양심이 똑같다고 하면 아마 서로 뭐 잘났다고 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을 테니까 생각이 같고 뭐 마음이 같고 그래서 변론을 할 필요가 없죠. 사람의 본성은 어떤 길을 받고 태어나는가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 등에 따라 달라지지요.
선한 부모의 길을 받고 태어난 자녀는 비교적 본성이 선합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선한 것을 많이 보고 듣고 자란 사람은 양심이 선하게 만들어지기가 쉽지요. 반면 악한 부모의 길을 받고 태어나서 악한 것을 많이 보고 듣고 접하면 본성과 양심이 악해지기 쉽지요. 부모의 그 본성을 타고난 데다가 더군다나 자라면서 듣고 보고 한 것들이 악한 환경 속에서 악한 것 듣고 보고 자라면 점점 악해질 거 아니에요. 그 악함 속에서 자기 양심이 만들어지니 그 양심의 판단 가치 기준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정직을 중요하게 교육받은 아이는 작은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부모가 또 본이 되어줬고 뭐 그런 아이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뭐든 거짓말을 작은 거짓말에도 하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고 양심의 가책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교육 잘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늘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어나지요. 양심이 그만큼 악에 물들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또 똑같은 부모 환경 속에 교육을 받아도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들이는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잘 순종하지만 어떤 아이는 자기 주장이 강해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려 하지요. 그렇다면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랐다 해도 이 두 아이의 양심은 다르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본성이 다를 뿐 아니라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도 교양과 지식,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떤 가치관 아래에서 성장하는가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양심은 달라집니다. 이 사회와 저 사회의 가치관이 다르며 100년 전과 50년 전 또 오늘날의 기준이 다르지요. 나라마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 노예를 부리던 시대에는 노예에게 매질을 하고 강제로 일을 시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3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요즘처럼 몸을 다 드러내는 복장으로 방송에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양심은 사람마다 지역과 시대마다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양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 보기에 선한 것을 추구할 뿐이지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라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선악과 시비를 구별하는 기준이 항상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오늘날 문화에 견주어서 진리가 변질된 그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기준 삼아 행하려는 마음이 바로 양선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선을 추구하는 마음만 간절하다 해서 양선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열매가 맺혔다 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전반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했습니다. 잠언 22장 11절에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들처럼 진정으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외면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선이 배어 나옵니다. 누가 있으니까가 아니고 누가 있든 없든 혼자이든 밤중이든 자연히 선으로 말하고 선으로 행동하고 선이 배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니까 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덕과 사랑을 베풀죠. 그래서 향수를 뿌린 사람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듯이 양선한 사람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 향기 바라라고 했죠. 성경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라. 여러분이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여 영적인 사람들을 열심히 따르며 개인적인 사귐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건 좋은 바른 길을 택해 가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듣고 배우기를 즐겨하며 은혜도 잘 받고 감동의 눈물도 잘 흘리죠. 그러나 이런 사모함만 있다 해서 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배웠으면 그것을 반드시 자기 마음에 이루어야 하고 직접 영적인 행함을 실천해야죠. 예를 들어 선한 사람 가까이 있는 것만 좋아하고 선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한다면 이것이 정말 선을 사모하는 마음일까요? 혹은 선에 대해서 듣기는 열심히 듣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우치기도 하는데 막상 선을 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면 정녕 선을 사모한다 할 수 있겠는지요? 혹여 여러분 중에 선을 사모한다 하면서 직접 선을 쌓아가는 모습은 부족하지 않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선을 쫓는 양선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양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지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전반에 그 선이 배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선의 향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절 4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즉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여러분 가정도 사회도 일터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어디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면 이렇게 이루어진 부서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가 화평하고 전부가 하나같이 하나님 사랑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 심히 불평 불만 한마디 없이 잘 감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성품에 안 맞는 일에도 마음과 뜻을 모아줍니다. 성경이 다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 내 뜻과 안 맞으니까 내 마음과 안 맞으니까 겸손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거나 인정받으려 하는 허영심도 없습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마음을 써줍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길에 강도를 만남으로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았지만 제사장은 그냥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렸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보다 율법을 많이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정작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순간에 그 행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돕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겠지요. 그러나 양선의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고 상처를 싸매 주었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선이 있어 이렇게 행함으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진리를 내가 듣고 알고 가르친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치 않으면. 차라리 모른다 해도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옳은 거지요.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돌봐준 후에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비용은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지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떠났지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기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갈 길도 바쁜데 관계도 없는 사람의 일에 끼어들었다가는 자기 시간과 물질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대략적인 치료는 해줄 수도 있지만 굳이 앞으로의 비용까지 대겠다고 하면서 주막에 부탁해 할 책임도 없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양선의 마음이 있었기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물질이나 시간에 손해를 본다 해도 아무리 갈 길이 바쁘다 해도 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참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라도 돕고자 했습니다. 만약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해서 그냥 지나쳤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는 그 일이 두고두고 무거운 짐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갔다면 마음에 두고두고 짐이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내가 왜 그때 선을 베풀지 못했던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그런 선이 없는 사람은 기억지도 못해요. 후회될 것도 없고 기억지도 못해요. 얼마나 마음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까? 그 다친 사람은 어찌 되었을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구해줬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었는가? 이렇게 계속 자책하게 되지요. 마치 누군가가 발목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것처럼 선을 택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범사에 선한 것을 택해 나가는 마음, 바로 이것이 양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선의 빛깔이 강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성구는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의 양선에 대한 내용이지요. 먼저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다투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흔히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참 선하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와도 걸리거나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말씀처럼 거기 있는 줄도 몰랐다 할 정도로 조용하여 다투는 일도 없지요. 상대의 티나 허물을 드러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높임받으려 하지도 않고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한다 해서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다음으로 20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나 화초를 키울 때 상한 잎이나 가지가 매달려 있으면 깨끗하게 잘라 내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다른 가지를 위해서라도요. 또한 심지가 꺼져갈 때는 그 빛도 밝지 않고 그을음이 심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아예 불을 꺼버리지요. 그러나 양선의 마음이 있으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늘 하나라도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마 단호하게 그 생명을 끊어버리지 못함으로 어찌하든 살 길을 열어주고자 하지요. 여기서 상한 갈대란 영적으로 세상의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란 마음이 악으로 심하게 물들어서 그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 행함을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성령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고 악을 바라며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행하신 모든 것은 선이었는데 그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누구에게 돈을 달라 합니까? 뭐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나쁜 행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고 그런데도 악을 바라더라 이 말. 그런데 그리고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 하는 자들이 안다 하는 자들이 성령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받을 기회를 열어주셨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종종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함으로 시험 환란에 넘어져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악을 행하고 나서 스스로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양심이라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성도들을 어찌하면 돈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어찌하면 속여서 뭐 좀 뭐 하자 같이 하자 이건 이문이 많이 납니다 하면서 어찌하든 돈을 자기 투자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동거래 못하게 해도 여전히 속이고 그리고 동거래 하려고 하고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믿음의 형제끼리 하려고 하냐 이면 같은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끼리 하지 말라는 차라리 내가 도와줄 돈 있으면 그냥 구제하고 주지. 그리고 이제 그게 드러나면 떠나고 어떤 사람은 단에서 말해도 자기를 두고 하는데도 안 떠나고 보는 척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계도 여성계도 제발 미혹도 받지 말고 속지 말아요. 그렇게 단에서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속을 일이 없는 것이니까 양손의 마음이 있으면 이런 영혼들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오히려 악을 바라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사랑받는 사람들,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을 시기하여 그들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요. 또 자신이 주도하는 일이 아니면 마음을 함께 모아주지 않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려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양선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이런 악을 바라는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굳이 시비를 따져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상대를 꺾어버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선대하여 그들을 녹이고 오히려 감동을 주는 것이 양선이지요. 물론 상대가 너무나 악함으로 내 편에서 아무리 선하게 대해도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내 편에서 먼저 여기까지만 참자 하는 한계를 두고 그 선을 넘으면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고자 애쓰는 것이 양선의 마음이지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어찌하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소망 중에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 혼동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쫓아 행하는 양선이 다른 영적인 덕목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지요. 곧 앞서 설명한 내용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은 구제와 긍휼의 마음이 아닌가? 또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면 화평과 겸손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 양선에 포함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제와 긍휼도 자비, 화평, 겸손도 이 각각이 결국 선에 포함되는 덕목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영역이 광범위하지요. 그러나 양선에서 더 부각되는 측면은 그러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제로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힘에 대한 것입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긍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긍휼이 여겨야 할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선의 마음을 말하지요. 또 다투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은 물론 화평의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양선에서 설명하는 것은 선하기 때문에 상대와 화평을 깰 수 없는 마음, 인정받으려고 들리기보다는 내가 낮아지더라도 겸비한 것을 더 좋아하는 선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충성을 한다 해도 양선의 열매가 맺히면 어느 한 분야에만 아니라 온 집에 충성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분야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요. 선한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불편해서라도 이렇게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 온 집에 다 충성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항목들도 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선으로 들어가면 하늘읍선 지혜는 하고 다 배웠지요. 여러분 선으로 들어가면 지혜도 오고 총명도 오고 분별력도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은 그런 걸 다 분별할 수 있고 지혜와 명철이 따르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주님 마음이니까 그것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을 바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못 견뎌요 악을. 쏟아내야지 악을. 욕 다른 사람 욕을 쏟아내야지. 참고 있으면 못 견뎌요. 이웃하고 좀 불편했으면 이웃집 가서 따지고 막 어떻게 분내고 해야지 조용하면 못 견뎌요. 누구 말하는데 그냥 윗사람이다 아랫사람 말하는데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 딱 잘라서 딱 끼어드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뎌요. 좀 있으시나 봐요. 여러분들 나쁜 습관 버려,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은 하나하나 내가 명심해서 버려나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하나 버려나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버려나가고 둘 버려나가, 버려나가면 결국은 1년이고 2년 지나면은 대부분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가 볼 때도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고운 사람이. 근데 노력도 안 하고 아니 나는 너무 버릴 거 많고 나는 노력해도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10년, 20년이 가도 여전히 그 사람인 거죠.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한다 해도 일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야 평안합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이와 반대입니다. 오히려 선을 쫓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손해를 본 것보다 더 불편하며 두고두고 마음이 쓰이지요.
여러분들과 혹이 화평 깨고 여러분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 참 내가 뭐 잘못했다 어떻게 해서 양떼 하나 떠났다 하면 여러분 두고두고 더두고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 양떼를 붙들지 못하면 나로 인해 제단을 떠났다 그 양떼가 또 가족이 그다음 그분은 두고두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할 것이고 두고두고 괴로울 거 아니에요. 심판 날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하실까? 양떼 하나도 잃어서는 안 되고 소자 하나도 잃어서는 안 되는데 나로 인해 떠났다고 하면 어찌하든 그 양떼에 가서 붙들어 와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못하고 그가 그냥 악해서 떠났다라고만 했어도 내 마음의 양심이 얼마나 두고두고 괴롭히겠어요. 내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단 말이에요. 악한 마음이 있다면 떠났고 떠났고 뭐가 떠나 뭐 악하니까 떠났고 자기 싫으니까 떠났고로 해버리지만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규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번에 누가 설교할 때 그런 말 나오던데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까닭에 상대와 이해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안 되죠. 물론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거고 그건 진리입니다. 생각이 나네. 근데 어떤 누구는 남에게 뭐 빌려놓고도 잊어버리고 그냥 안 갚고 근데 그 사람은 이해력이 좋아요. 맺히는 것도 없고 금방 또 이러고 누구는 상대의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그 대신 이해력이 또 부족하다면 그것도 고운 마음 아니고 그래서 그 접합점을 딱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의 피해도 안 끼치고 그리고 이해도 잘해주고 누가 지적해도 아멘하고 받고 선만 이렇게 다 선만 골라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규칙도 지키는 게 좋습니다만 그 규칙 때문에 화평이 깨지고 서로 불편해진다면 그것도 옳은 건 아닙니다. 내가 고기 먹을 믿음이 된다고 해도 상대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바울의 고백에서도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일도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면 내가 누리지 않는 편이 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면 내가 누리지 않는 편이 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싫다든가 힘들다든가 난 누릴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나가 아니라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편안하고 그런 마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재정부하고 한 번도 개척 지금까지 다퉈본 일도 없고 돈으로 이렇게 저 해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다퉈본 일이 없어요. 당회장님이 지출 이렇게 하십니까? 해본 일 없고 당회장님 이렇게 쓰십니까? 이렇게 총무 이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저는 사람에게도 민망한 일을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자기 아는 성령께서 탄식할 일은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진리가 많고 선한 양심이고 비진리가 많으면 성령의 탄식 소리도 듣지 못하니 어찌합니까? 비진리가 많으니까 탄식 소리를 못 들어요. 진리 사람이라면 그런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선한 말을 선한 걸로 하지 못할 때는 성령의 탄식 소리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 하지도 않아요. 그 선 자체이기 때문에 양선 자체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런 마음으로 행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범사에 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양선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면 우리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소자를 실족시키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외면적으로도 선과 겸손이 풍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속히 양선의 열매를 온전히 맺음으로 세상의 그리스도 향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자녀들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아버지 양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어질고 착한 아름다운 마음 되기를 사모합니다. 선을 추구하는 마음과 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행함으로 나와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남이다 노나까 오라르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아 타에르스쿠이노